요거 무생물의 소유격은 업으로 쓰는 게 원칙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죠? 네. 또 예외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그냥 기준 삼아 주시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는 보자. 소유대명사에, 그지? 소유대명사 쓰는 거. 이중소유격은 보자. 이중소유격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 뭐라고? A friend of mine이야. 됐어요? 이중소유격입니다. 넘어갑시다. Compare the difference. 차이점을 얘기해라. 그런 얘기죠. 요 차이점 볼게요. 그 저번 시간에, of 했지. 저번 시간에 of 했어, 안 했어? 첫 번째 무슨격. 우리가 좋아하는 소유격. 뭐뭐? 의. 두 번째 무슨격. 무슨격? 목적격. 을를. 타동사의 명사형 다음에 나오는 of. 을를 기억나? 다 했어? 세 번째는 모두 있다? 주격의 소유도 있다. 있는가. 기억나? 규칙 삼아 하지 말고 뜻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스럽게 번역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했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것만 가지고 버티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그래서 A번은요, A portrait of 동물벤처. 그녀의 어머니의 초상화는 102페이지야. 그녀의 어머니, 자, 우리 하는 번역. 그녀의 어머니의 초상화는 뭐지? 어머니? 다시 한 번. 어부 동글뱅이 있어요. 거기 A번에. 그 A번의 어부는 어머니를 그린 거지? 다시 한 번. 요거는 뭐라고? 뭐의 어부? 목적격이 어부로 봐야지. 어머니의 초상화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초상화가 아니라 어머니? 를 그린 초상화겠지. A번은 뭐? 목적격의 어부. B번 봐봐. 근데 B번은 초상화 어부 여기에 뭐가 붙었니? My mother's에 뭐가 붙었어? apostrophe s가 붙었지? 그럼 요거 뭐란 얘기야? 요거 뭐란 얘기야? 소유대명사지? 맞아?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초상화지. 아니, a friend of mine 아니야. 소유대명사를 쓰면 어떻게? 나의 친구, 내 친구 아니야. 요거는 내 어머니를 그린 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초상화. 요거는 무슨 소유격이란 얘기야? 아, 이중 소유격. 오케이. 그 다음, A번 봐. His help. His help. 그의 도움이 is needed. 뭐하다? 필요하다. 여기 봐.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 그냥 우리 이렇게 저거 안 해도 다 이해는 돼. 다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자. 그런 얘기야.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도와야지? 그를 돕는 거니? 그가 돕는 거니?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누가, 뭐, 어떻게 되냐? 그를 돕는 거야? 그가 나를 돕는 거야? 그가 나를 돕는 거지? 이건 어떻게, 뭐, 이건 뭐의 소유야? 직접의 소유. B번 봐. They came to, 그들이 왔다. To help, to his help. 그들이 왔어? To, B번 봐. 그들이 왔어 to his help. 그의 도움을 위해서. 즉, 그를 돕기 위해서. 이건 무슨 격의? 목적격의 소유지. 됐어요? 이거 외울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면 돼. 어? 내용 갖고 흘러가면 돼. 어? 그러니까 his가 그가 도울 수도 있고, his가 어떻게? 그를 될 수도 있고, 그지? 내용에서 흘러가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A번 봐. I saw, 보았다. Tail of a dog. 이건 뭐야? 개의 꼬리를 본 거죠?